네, 오늘의 1일 1 질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정부는 매일 100톤씩 늘어나는 오염수에 대해 일본 정부의 처리 계획을 확인한 바 있습니까? 앞으로 30년간 신규 발생할 오염수도 해양에 방류하는 것입니까?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핵연료가 녹아내린 3기의 원자로가 있습니다. 이 핵연료가 과열돼 추가로 폭발할 위험을 막기 위한 냉각수 투입이 오염수가 발생한 주요 원인이며, 원전 건물에 유입된 지하수, 빗물 등도 모두 방사성 물질을 다량 함유한 오염수가 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2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오염수는 매일 100톤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2028년까지 오염수 발생량을 하루 50톤에서 70톤 수준으로 줄이고 2051년까지 원전을 폐로하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계획이 순조로워서 2051년 이후 오염수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희망적인 가정하에 단순 계산해 보더라도 앞으로 30년간 약 80만 톤의 새로운 오염수가 추가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일본 정부는 이 80만 톤의 추가 오염수도 해양에 방류할 계획인 것인지, 그리고 일본 정부가 목표한 원전 폐로 작업이 끝나는 2051년 이후에는 오염수를 비롯한 방사성 물질 배출이 없는 것인지, 정부에 묻겠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앞으로 얼마만큼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인지 정확히 확인했습니까? 현재까지 저장된 130만 톤의 오염수 외에 앞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완전 폐로될 때까지 발생할 오염수도 해양 방류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원전 폐로 작업이 끝나는 이후에는 방사성 물질 배출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총 5번의 1일 브리핑을 했고 오늘이 6번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5번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정부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6월 19일 질문은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하면서 WTO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바로 다음 날 답변을 했습니다. 첫날이라서 아마 그랬나 봅니다. 답변의 내용은 우리 민주당의 질문이 있기 이전에 설명들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오염수 방류 동의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같은 말을 또 반복했고요. 민주당에서 던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WTO 분쟁 소송이 진행될지 몰라서 답변이 어렵다는 말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실질적인 답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날인 6월 20일은 세슘 범벅 우려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해양 생물에 대한 방사능 농축 우려, 그리고 장기 해양 축적 위험성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고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방사능 수치 측정을 계속하고 있는데 바다에서의 방사능 수치는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근거로 일본은 후쿠시마 바다가 안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슘 우럭은 발견이 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후쿠시마 앞바다 퇴적물에는 해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의 방사능 물질이 존재하고 그것들이 우럭과 같은 바다 생물에 농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들에 대해서 정부는 솔직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매일 하는 일일 브리핑에서도 한마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비판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괴담을 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오히려 선동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6월 21일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IAEA가 스스로 수립한 안전지침 GSG8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까지도 언급이 없습니다. 6월 22일 네 번째 질문은 도쿄전력의 신뢰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도쿄전력에 대해서 신뢰를 확보할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과학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신뢰의 문제도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도쿄전력이 계속 배출 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발언은 있었지만 그럼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을 검증해 나갈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 금요일에 현재 단식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윤재갑 의원이 이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하는 윤석열 정부가 어느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이런 절박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5일 목요일부터 벌써 오늘까지 10회의 1일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1일 브리핑의 내용은 거의 매일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직 오염수 방류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바다의 해수 측정 지점에서의 방사능 조사 수치를 매일매일 반복해서 브리핑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야당과 언론, 시민사회가 묻는 그런 질문들에는 답변을 회피하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얘기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설득하려는 태도도 아니고 이 문제에 있어서 충실하고 성실한 그런 정부의 태도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마도 1일 브리핑을 진행하는 정부의 당국자들이 민주당의 이 1일 질문을 당연히 보고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제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는 것이야말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있어서 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과 그리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부의 답변을 촉구드리면서 오늘 1일 1질문 브리핑 마치겠습니다.